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이 매일경제 지금 기사인데요. 보면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콜로세움 이렇게 생긴 곳이죠. 잠시만요. 여기가 콜로세움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웅장한 건축물로 유명하죠. 예. 이거는요, 기원 후에 만들어진 그런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원전이 아니라. 근데 요 근처에서, 어딘가에서, 요 근처에서 석관이 발견됐다고 한 놀라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웅장하죠? 그렇죠? 와, 벌써 3층, 4층으로 돼 있나요? 4층. 1, 2, 3, 4층. 와, 그래서 여기서 무슨 경기 같은 게 옛날에, 그죠? 검투사들이 경기하고 뭐. 네, 여러분 보시면, 여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해전까지, 모의 해전까지 했다고 하죠. 보면 여기, 여러분 이게 지금 지하, 여기 옛날에 여기는 이렇게 나무판이 깔려있고, 요 아래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여기서 무슨 맹수들 있죠? 호랑이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위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위로 이렇게 올렸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거랑 검투사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야, 참. 웅장한 유적입니다. 그렇죠? 예, 로마를 대표하는 유적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지금 2600년 전 무려, 기원전이죠. 기원전 500년 정도 전에 제작된 추정되는 그런 석관을 발견했다는데, 여러분 석관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야, 진짜 놀랍죠. 이런 게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게. 그리고 여기는 뭔가 동그란 뭐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돌이. 보시면 이탈리아 로마의 랜드마크인 콜로세움 인근에서 2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관이 발견됐다. 그래서 고고학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콜로세움 고고학공원은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였던 포로 로마노 지하 공간에서 석관을 발견했다. 이거겠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길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을 구부려서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유골 같은 게 발견되나 모르겠네요. 네, 석관, 1.4m 길이인 이 석관의 제작 시점은 기원전 6세기다. 석관 바로 앞에는 제단으로 보이는 원형 석재 구조물도 있었다. 이게 제단, 여기다 무슨 뭐, 희생 제물 같은 걸 이렇게 넣든지 그렇겠죠? 올려놓고 그랬겠죠? 그래서 석관과 원형 구조물은 모두 석회암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석회암에 어떤 그런 유래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로마의 7개 언덕 가운데 하나인 인그렌 캄피돌리오 언덕의 석회암 재질과 같다고 하니까, 로마에서 지금 그 석회암을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발굴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포로 로마노 내 민회 건물 입구로 향하는 계단 아래인데, 고대 로마인들이 로뮬루스가 묻힌 곳이라고 믿었던 라피스 니제르, 검은 돌이라고 불리는 뜻의 라틴어와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로뮬루스와 관련된 유적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겠죠? 로뮬루스는 기원전 7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로마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자 로마의 초대 왕이다. 여러분, 그래서 로뮬루스에 대한 자료를 좀 위키백과에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로뮬루스. 이게 로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로뮬루스에서 왔죠. 그렇죠? 로뮬루스는 로마의 건국자이자 초대 왕이라고 전해지는 전설적 인물이다. 전설적 인물이다. 실존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은 단군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알바 로마의 왕 누미토르의 딸 레아 실비아의 아들들인 로뮬루스와 레무스 형제 중 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라티노 언덕에서 세력을 구축했다. 아벤티노 언덕에 자리 잡은 레무스와, 그러니까 동생과 경쟁한 끝에 기원전 753년 레무스를 죽이고 다른 다섯 개 언덕의 동맹체로서 로마를 건국한다. 로마의 일곱 개 언덕 있죠, 있죠. 그래서 카피톨리노라고 하는 언덕 있죠. 그래서 카피톨이 그 수도, 캐피털이 거기 카피톨리노에서 왔습니다. 예. 로뮬루스는 조세와 징병을 위해서 시민들을 세 개의 부족들로 나누고, 상비군 친위대인 켈레레스라고 하는 걸 창설하고, 여성 인구 부족 해결을 위해서 사비니 여인들을 약탈. 아우, 진짜. 옛날에는 진짜 야만 시대 등 로마라는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재위 37년째 되던 해 로뮬루스는 실종되었다고 하네요. 와.
왕권 강화에 의해 이권이 침해받던 귀족들에게 암살당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신이 되어서 승천했다고 발표되었다. 그래서 로뮬루스를 숭배하는 종교도 생겼다. 네, 뭐 항상 초기 건국신화 같은 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전설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과 같은 존재고 로마라는 명칭도 로뮬루스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가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공원 측은 이번에 발굴된 석관과 제단이 로뮬루스를 숭배 또는 추모하고자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군요. 그래서 콜로세움 고고학 공원 책임자인 알포시나 루소는 매우 놀라운 발견이다. 그래서 발굴된 유물이 로뮬루스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라피스 니제르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르죠. 이게 진짜 그 석관이 로뮬루스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일 뭐 가능성이야도 뭐 충분히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막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기서 무슨 석판이라든지 뭐그 기록되어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역시 무리이지 않을까요? 예. 정확하게 추정하는 건 무리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기원전 600년 당시 어떤 로마인들의 어떤 삶의 흔적 이런 것을 추적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발견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